분들, 특히 한일간 이웃을 결전에 기여하는 분들께 드리는 한인 문화 발전상인데, 이 앞에도 이렇게 한류의 크롭을 타고 일본에서 좀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네, 고맙습니다. 시상은 조금 전 또 수고를 해주셨던 우리 이종훈 의원님과 소윤미님을 다시 한번 모셔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잘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집 발표와 시상이 있겠습니다. 김여분께서는 21일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21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 한일예술문화발전상입니다. 강하니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강나비님 큰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 일본 팬들의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우리 강하니 씨가 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로피. 오, 일본 팬 여러분들이 아주 환호가 대단하군요. 축하합니다. 21회 대한민국 연예 예술상 한류에 관련된 그런 한인 문화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강한희 씨는 찬란한 유산 주제곡 너 하나만을 시작으로 2011년 K-POP 가수 최초로 나고야돔 주니치 드래곤즈 시구를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가수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SBS 드라마 찬란한 유산의 주제가 너 하나만을 부른 강한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상 받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이번 연도가 한일 수교 50주년인데 열심히 활동해서 한일 문화가 조금 더 가까운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일 관계가 좀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게 문화로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캐드코다사 대본들이 아리가또 존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또 일본에서 팬분들이 우리 한인 씨의 수상을 축하해 주시려고 직접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오셨대요. 예. 또 우리나라에서 버스 대절까지 하셨는데 이런 문화와 예술 활동을 하시는 우리 연예 예술인들, 가수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국위선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리고 또 문화는 서류...